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LCD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모티콘 로봇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모티콘 로봇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LCD가 나와 있고,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면은 여기 이제 무선으로 여기서 이제 그 보내진 이모티콘이 애시니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것을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자를 입력해가지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서 영어로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내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를 그려서 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로봇 표정을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이쪽에서는 LCD랑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볼트 건전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상이나 아니면 벽에 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을 전송해서 로봇의 표정을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모티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3D 모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싱이버스 관련해 가지고 링크를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현재도 아직 개발 중인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모델을 뽑은 걸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추후에 이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버전으로 설명드리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D, 이모티콘 로봇 3D 모델을 이제 출력한 게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네모 직사각형으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LCD를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홈이 있어서 이 홈에 맞춰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앞에 LCD가 나오도록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LCD 쪽에다가 암수 케이블, 가급적이면 짧은 암수 케이블을 통해서 암수 점퍼를 통해서 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꼽아 주시고, 필요한 선들을 먼저 꼽아 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와 같이 아두이노를 올려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오면 아두이노를 올려놓은 다음에 나사 같은 걸로 쉽게 조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멍이 살짝 안 맞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전원이랑 USB 쪽도 구멍이 딱 올바로 되도록 정식 버전에서 이제 보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두이노를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려진 상태에서 바로 이제 회로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료, LCD, 블루투스, 이제 9볼트 건전지 사용한다는 거 이제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회로도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LCD랑 블루투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에 LCD에서 암수 점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짧은 암수 점퍼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해가지고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미니 브레드보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미니 브레드보드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서 전원이랑 여기 그라운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LCD 같은 경우에 1kΩ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는 1kΩ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LCD 했던 거랑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11, 12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브레드보드에 꽂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암수 케이블로 해당되는 핀 번호에다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미니보드 쪽에서 전원이랑 그라운드를 공유한 다음에 여기 트리거 여기 TXD랑 RXD 잘 보셔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이 제대로 완료됐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선을 여러분들이 고무줄이나 줄 타이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여기 아래에다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아두이노 코드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이와 같이 시작하고요. LCD를 이제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브러리를 넣어줬고,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고, 이전에 LCD 사용했던 코드들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 11, 한 다음에 2, 3, 4, 5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16행, 16열, 2행,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블루투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리얼이 아니라 바로 시리얼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리얼.begin 9600으로 맞춰주시고요. 다음으로 여기서는 루프 코드가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리얼.available 해가지고 이제 시리얼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데이터가 넘어왔다면 있다면은 일단 모든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딜레이 100 해서 0.1초 정도 기다리고요. 일단 데이터가 우선 들어왔다고 치면은 LCD를 무조건 이제 초기화를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지션에 해당되는 이제 포스 변수 하나를 선언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LCD가 16열 2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들이 막 여러 개 넘게 오면은, 만약에 16 글자가 넘게 오면은 17번째 글자부터는 두 번째 줄에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이제 커서를 안 옮겨주면은 두 번째 줄로 이제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POS, POS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게 16이 되면은 현재 커서를 두 번째 줄로 옮기도록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while 반복문으로 해가지고 while은 특정한 조건이 참이면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serial available. 그래서 현재 들어온 데이터가 계속 존재한다면 계속 이 반복문 안에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한 바이트씩 계속 읽어서 LCD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OS라는 이 변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고 16이 되면은 이제 밑에 줄로 넘어가겠죠. 네, 아두이노 쪽 코드는 이와 같이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앱 인벤터 쪽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쪽 코드는 여러분들이 여기 URL을 입력하셔서 가시면은 여기 이모티콘 언더바 로봇.aia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앱 인벤터 쪽 많이 하셨으니까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앱 인벤터 2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import project from my computer를 눌러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불러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build를 눌러주시고 앱 쪽에 provide QR code for APK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전에 많이 했던 것처럼 이제 QR 코드가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QR 리더기나 아니면 지금 이제 MIT 앱 인벤터 2 앱에서 QR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스캐너 주시면 이제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앱이 설치가 되면은 앞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자를 보낼 수 있고 이모티콘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려면 이제 블락스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블락스 안에 블락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전에 여러분들이 LED 컵받침이나 레이저건 장난감 할때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는 메시지나 간단한 에러나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로직이 어떤 이런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도 봤었죠? 립 커넥트 비포 피킹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피커에서 선택하기 전에 발생하는 거. 그래서 리스트 커넥터라는 그 리스트 피커라는 그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투스 목록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목록이 표시가 이제 설정하는 거, set reconnect elements가 이제 목록을 이제 설정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블루투스가 현재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제 노티파이어로 이제 얼럿을 보내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리스트 피커 목록 블루투스 목록 설정하는 거에서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호출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콜 프린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만들어진 프린트라는 함수로 호출한다는 건데, 프린트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여기 조인을 통해서 이런 매개 변수를 보낸다는 뜻이죠. trying to connect to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프린트라는 함수를 먼저 보시면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앱 하단에 글자 보낸 글자들이나 정보들이 계속 출력되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LBL result, 라벨 result인데, 거기에 바로 이제 프린트는 매개 변수로 받은 거를 그 라벨 result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함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서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됐는지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연결됐으면은 이런 커넥티드라는 함수 호출한다는 거고, 샌드 메시지라는 것을 호출한다는 거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여러분들 LCD에 커넥티드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메시지 해가지고 여기 커넥티드라는 것을 전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LCD 쪽에서 커넥티드라는 게 표시가 될 거고요. 조인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커넥티드 함수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커넥티드 함수의 매개 변수로 true or false인데, 참, 거짓 이것을 받아서, 여기, 보내기 버튼, 연결 버튼, 그리고 연결 끊기 버튼 설정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연결 끊기 버튼 눌렀을 때, 예, 디스커넥트가 호출되라. 디스커넥트는 또 이제 무슨 디스커넥트라고, 이제 출력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로 이제 연결을 끊어라. 이런 것들, 전에 봤던 것처럼 동일하죠. 다음으로 이제 send라는 함수 보시면은 매개변수로 메시지 받으면은 그것을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하고 화면에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clear 함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벨 리저트에 있는 값들을 지워주는 거.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키로 입력했던 그 칸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전송하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에러 오코드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 여기 이제 에러 오코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표시되는 곳에 어떤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표시가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함수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앱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를 누르면은 현재 이 블루투스, 아두이노 쪽 블루투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페어링 돼서 목록에 있고,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커넥티드 표시 뜨죠.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고, 지금 일단 제가 헬로라고만 한번 보내볼게요. 헬로라고 표시가 되고, 여기서 제가 이모티콘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하시고 보내면은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는 이모티콘이 전송이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텍스트로 쳐가지고 이모티콘을 전송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로봇에 관련된 표정 이모티콘들을 목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앱 인벤터에서 미리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번호를 누를 때마다 바로 그 번호에 해당되는 표정으로 바뀌도록 설정하시면 표정 바꾸기가 좀더 쉽겠죠? 아니면은 특정 시간이 바뀔 때마다 표정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단순히 표정 아니더라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이제 바로 보이도록 이제 표시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